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위장염과 몸안의 기름때 배출작용이 좋은 야생갓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갓은 청체자와 황계자라는 생약명을 쓰고 심체 개체라고 부르기도 하며 오래전부터 향신료로 사용해왔습니다. 전통적으로 나물이나 갓김치를 담궈서 즐겨 먹을 수가 있고 봄에 꽃이 피면 유채꽃하고 많이 흡사합니다. 서식장소는 냇가나 강가에 가시면 쉽게 찾을 수가 있고 시골 논밭이나 빈터에서 종종 발견이 됩니다. 한겨울에도 잎이 잘 시들지가 않으면서 월동을 잘 버티며 생명력이 아주 강인해서 잘 죽지 않고 약성이 매우 강합니다. 성미는 맵고 따뜻하며 독이 없고 작용 부위는 폐와 위 경락에 들어갑니다. 먼저 갓은 폐를 따뜻하게 해서 가래를 없애는 효능을 가지고 있으며 위를 열어주고 땀을 내게 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 안의 독소와 유해물질을 몸 밖으로 배출할 때 갓을 말려서 차로 많이 이용하기도 합니다. 동의보감에서도 이런 이유 때문에 나쁜 독을 잘 제거한다고 했으며 눈과 귀를 밝게 하며 대소변을 원활하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초강목에서는 답답한 가슴을 풀어 식욕을 돋우고 소화불량을 원활하게 해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양리실험에서 갓은 신진대사와 DNA 회복, 고유유전 정보 전달을 담당하는 분자를 돕는 400가지 이상의 생화학 작용과 관련된 보조인자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또한 갓에 많이 함유된 니아신이라는 성분은 비타민 복합 영양제로 인체 내에서 음식을 에너지로 변환시켜주는 작용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갓의 니아신을 꾸준히 섭취하면 알츠하이머와 치매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보고가 있기도 했습니다. 또한 뇌 속의 정보 전달과 기억에 관여하는 화학물질을 보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뇌졸중과 기억력감퇴 건망증에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갓의 치료 사례로는 30년 동안 거의 매일 동안 술을 마셔서 혈관이 기름때에 쩔어 곧 터질 듯이 약해져만 갔습니다. 이런 생활들로 몸과 마음이 피폐해져서 동맥경화와 고지혈증, 간경화 등의 온갖 병으로 인해 혈압약과 영양제, 심장약을 매일 복용하면서 사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약들을 복용함에도 불구하고 병은 전혀 낫지가 않았고 오히려 건강상태만 더욱더 악화만 되어가고 몸이 야위어만 갔습니다. 그래서 이러다가는 결국 죽을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몸에 좋다는 약초를 찾게 되는데 어느 날 야생갓이 성인병을 고치는데 특효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 뒤부터서 야생갓을 매일 캐다가 부인이 만들어준 갓김치만 매 끼니 때마다 반찬으로 먹었다고 합니다. 그 후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난 후부터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동시에 떨어지게 되면서 혈관 속의 피가 맑아지고 잔병도 하나씩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했는데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나와서 주위를 깜짝 놀라게 하는 사례가 있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갓은 무기질과 비타민이 풍부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현저하게 낮춰주고 고지혈증과 동맥경화 등의 심혈관 질환에 매우 탁월한 효과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실제 실험에서 힌지를 대상으로 갓을 첨가한 식이사료를 조제해서 혈액과 간의 콜레스테롤 및 각종 지방질을 분석하고 담즙산을 측정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혈장 총 콜레스테롤 농도의 감소 및 동맥경화 지수 저하 등의 혈장 지질 개선 효과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갓은 담즙산 분해 효소와 간장 지질, 동맥경화와 중성 지질 감소 등으로 인해 인체 모든 대사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사료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야생갓이 지방 분해로 다이어트 효과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야생갓은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지방으로 축적되거나 노폐물이 자꾸 변으로 쌓이는 것을 방지하고 변비를 막아줍니다. 또한 시니그린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 보니 장운동을 촉진시켜 비만과 식욕 부진을 억제하고 몸무게를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인 재료가 되기도 합니다. 한때 몸무게가 100kg이 넘어가는 한 젊은 여성이 갓으로만 다이어트를 해서 40kg을 넘게 줄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임신 후 급격한 몸무게 증가로 고민이 많았던 아주머니는 적절한 운동과 등산을 하면서 갓으로 한 달 만에 10kg를 감량한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들로 최근에는 갓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에 활용 중에 있고 이 밖에도 간경화와 지방간, 그리고 천식 등을 치료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실험을 통해서 갓이 다이어트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지단백 콜레스테롤 수치 저하, 혈장 내 HDL 콜레스테롤과 총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켰습니다.
또한 지방분해 및 혈장지질 개선 효과의 효과가 밝혀지기도 했으며 항균 효과는 아세트산에틸 분해물의 10배 이상으로 높은 항균 물질 구조 활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갓을 잘만 활용하면 어지간한 질병은 고칠 수가 있고 몸 안에 뭉친 어혈과 독소 제거, 노폐물을 잘 풀어주는 작용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다음은 40대 한 여성분은 위염과 위궤양이 몹시 심했는데 온몸에 냉기가 차서 한여름에도 이불을 덮고 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는데 위염과 위궤양이 몹시 심함으로 위장을 잘라내야 한다는 말에 겁이 덜컥 났다고 합니다. 그 이후부터 위장에 좋다는 약초들을 알아보기 시작을 했는데 갓이 위장의 특효라는 말을 전해 듣고 야생갓을 채취해서 계속 먹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야생갓으로 김치를 담가서 잘 숙성시킨 후에 1년간 계속해서 먹었더니 위장병이 완전히 낫고 더불어 냉증도 사라지고 몸이 따뜻해졌다고 합니다. 아울러 냉증뿐만 아니라 생리통과 어지럼증, 골다공증, 우울증까지 덤으로 한꺼번에 나았다는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 임상실험에서 소화불량증 환자 42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소화불량에 관련된 주요 증상들이 모두 호전율이 높았으며 유의성 있게 개선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오심과 숨쉬기 힘든 호흡곤란과 기능성 소화장애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가 있다는 내용이 있기도 합니다. 갓은 뿌리를 포함해서 식용과 약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잎은 주로 갓김치나 나물 또는 여러 식재료에 쓰입니다. 꽃과 종자는 잘게 가루로 만들어서 산재나 환으로 사용하고 향신료인 겨자와 약용인 황계자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갓을 달인물이나 즙으로 해서 복용하기도 하며 달인물로 피부질환에 씻기도 합니다. 야생에서 자란 갓은 향기가 매우 좋고 단맛과 매운맛이 잘 어우러져 있으며 톡 쏘는 매운맛 때문에 일반 재배용하고는 약성이나 모든 면에서 많이 틀리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갓은 특별한 독성이 없어 큰 부작용에 대한 보고는 없으나 야생갓은 열을 발산하는 약초로 소민에게는 잘 맞지만 반대로 소양이는 잘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눈병과 종기, 치질 변혈 그리고 평소 열이 성한 자는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화산이었습니다.